이전에 EB588에서 EC544로의 변화는 없는 것을 확인을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집입니다. 애플이 5월 5일 에어팟 프로를 또 한 번 업데이트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펌웨어 버전은 2D15, ED15 버전입니다. 특이한 건 ED15 이 버전이 에어팟 프로하고 에어팟 2세대 두 개가 동시에 펌웨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다르게 업데이트되었는데 이번에는 같이 업데이트가 되었더라고요. 제가 거의 한 달 정도 지켜봤는데 ANC에 대한 얘기가 거의 없더라고요. 왜 없지? 또 막 줄었다고 난리 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오늘은 2D15 펌웨어로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에어팟 프로의 업데이트 변천사를 잠깐 살펴보면 처음에 EB584로 출시가 됐었고요. 그리고 작년 11월 EB588로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이때는 배터리 이슈가 있었는데요. 느낌표가 생기는 그 이슈가 해결이 됐었고 맥북과의 연결이 개선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노이즈 캔슬링 감쇄 이슈가 있었죠. EB588 버전에서 ANC 감쇄가 없었다는 것은 제가 만든 이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면 감쇠가 없었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12월에 EC54라는 버전의 펌웨어가 진행되었어요. 그런데 이 업데이트는 며칠간 배포를 하고 나서 바로 철회가 됐습니다. 그래서인지 ANC 성능이 줄었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리고 RTINX라는 곳에서 측정을 했는데 실제로 ANC가 감쇄된 것처럼 측정이 되었어요. 하지만 제가 가진 에어팟 프로를 여기서 측정을 해보니까 전혀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아, 그거 해외에서도 확인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올해 초부터 에어팟 프로에 새로운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틱틱거리는 현상인데요. ANC를 켜거나 주변 허용 모드를 설정을 했을 때 왼쪽 혹은 오른쪽에서 틱틱하는 잡음 혹은 딸깍거리는 잡음이 생긴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애플의 대처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어떤 분은 그것을 문제로 삼아서 교환을 해주고 또 어떤 분은 그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해서 교환을 안 해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틱틱거리는 현상이 소프트웨어의 문제라고 하면서 다음에 나올 펌웨어 업데이트를 기다려보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ANC를 끈 상태에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ANC를 켜거나 주변 허용 모드에서만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의 문제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ED15의 펌웨어 변화로 첫 번째 사운드의 변화를 살펴보고, 두 번째는 ANC 노켄의 변화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는 이 틱틱거리는 현상이 개선되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운드의 변화입니다.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에어팟 프로는 제가 미국 공홈에서 주문해서 받은 제품이에요. 하지만 중국에서 똑같이 생산된 제품이고 제가 지난번에 테스트 해본 바로 한국 판매분하고는 큰 차이가 없는 제품입니다. 이전에 EB588에서 EC544로의 변화는 없는 것을 확인을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먼저 제가 사운드 측정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보통 무선 이어폰 측정할 때는 저희가 AP 장비에 무선 이어폰을 다이렉트로 연결해서 측정을 합니다. 하지만 에어팟 프로를 측정할 때는 이 AP에서 에어팟 프로를 연결해서 측정을 하게 되면 충분한 볼륨 확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폰에 에어팟 프로를 연결해서 이 아이폰에서 에어팟 프로로 시그널을 주고 그리고 받은 신호를 AP에서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EB588부터EC54까지 그렇게 측정 데이터를 남겨놨습니다. 이게 이어폰 테스트할 때 소스이고 아이폰 볼륨은 항상 10칸에서 테스트를 해요. 그러면은 500Hz 94dB에 가까운 레벨로 맞춰집니다. 자, 저희가 측정한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조금 전에 설명한 방법으로 측정을 진행했는데 약 2dB 정도 레벨이 떨어졌습니다. 볼륨이 낮은 걸까 해서 볼륨을 올리면 볼륨이 더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이 볼륨이 맞는데 이전 볼륨 대비 2dB 정도 볼륨이 낮아졌어요. 에이징으로 절대 이 정도의 변화가 생기진 않을 겁니다. 이전 측정 데이터를 보면 이렇게 거의 비슷하죠? 근데 이번엔 이렇게나 많이 줄었습니다. 변화가 생겼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ED15 그래프를 1kHz로 맞춰서 비교해 볼게요. 이렇게 매칭해 놓고 보니까 2에서 4kHz 대역하고 10kHz 이상 고음 대역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다른 부분을 낮춰서 고음을 올리는 방법을 사용한 듯 합니다. 보통 사람의 청각 기억력은 정말로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래전 기억하고 정확한 비교가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에어팟 프로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펌웨어가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하나의 제품을 놓고 측정해야지 정확한 측정 데이터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만 사용해서 테스트를 하는 것이고요. 일단 제가 제 기억으로 들어보기에 확실히 고음이 조금 선명해진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 변화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에어팟 프로 한 대의 측정 결과라서 에어팟 프로 전체가 이렇게 변했다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저희가 이 한 대 가지고 사운드를 여러 번 측정을 해봤는데 확실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다음으로 ANC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래프는 EC54 버전하고 비교 그래프입니다. 점선이 EC54이고 실선이 ET15입니다. 딱 보기에 ANC 성능이 살짝 줄은 것을 볼 수 있네요. 살짝 줄었는데 이 정도 차이는 기계만 느낄 뿐 사람이 인지할 정도의 차이는 아닙니다. 그리고 측정 편차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 변화는 제가 생각하기에 사운드 레벨에서 중저음대 레벨이 한 2dB 정도 줄었잖아요. 그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중저음 레벨이 낮아지면서 ANC 성능의 변화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는 이전 EB588 측정 데이터하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EB588보다도 ANC 성능이 조금 줄었네요. 그런데 말이죠, 제 눈에 특이한 점이 하나 포착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새 버전의 ANC 그래프를 모아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보이는 특이점이 있을까요? 자, 녹색의 그래프가 EB588이고 파란색의 그래프가 EC54 그리고 마지막 빨간색 그래프가 EB15 ANC 그래프입니다. 전에 EB588에서 EC54로 바뀌었을 땐 무시했던 부분인데 여기 저음의 피크 포인트를 보면 EB588, EC54, ED15 이렇게 주파수 포인트가 바뀌고 있습니다. 애플이 진짜 의도하고 이렇게 저음 주파수 포인트를 바꿨다라고 하면은 진짜 애플은 어마어마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되는 거고요. 설마 이렇게 바꿀 수가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이거는 그냥 측정 편차로 나타난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연결 성능이 개선되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딜레이를 측정해 봤습니다. 아이폰의 기본 딜레이는 196ms에서 190ms로 바뀌었고 안드로이드에서 기본 딜레이는 239ms에서 251ms로 늘어났습니다. 유튜브를 볼 때 아이폰에서 딜레이가 133ms였는데 144ms로 살짝 증가했죠. 하지만 안드로이드에서는 140ms에서 108ms로 살짝 줄었습니다. 이 딜레이가 뭔가 바뀌긴 했는데 왔다갔다 해서 정확하게 일정한 변화가 관찰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연결 안정성 혹은 지연은 넘어가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틱틱거리는 노이즈 이슈입니다.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에어팟 프로도 틱틱거리는 현상이 조금 있긴 있어요. 제가 머리를 흔들거나 걸어다닐 때 이게 에어팟 프로에 충격이 가해질 때 틱틱 하는 노이즈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현상이 저는 한쪽만 나는 게 아니라 양쪽에서 동시에 나요. 그래서 가운데서 딱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집중해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작은 소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전에 크게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테스트를 해보니까 확실히 들리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택배의 저주를 받아서 에어팟 프로를 늦게 받았지만 그래도 나름 양품을 뽑은 것 같네요. 아무튼 이 에어팟 프로 ED15로 업데이트 된 이후에도 틱틱거리는 현상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펌웨어 업데이트로 개선된 것 같진 않아요. 혹시 독자님들 중에서 이 틱틱거리는 현상이 펌웨어 업데이트 이후에 개선이 된 분이 계신다면 댓글 한번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에어팟 프로 ED15 버전 테스트를 진행해봤고요. 저희가 측정해보니 사운드에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중저음을 낮춰서 고음을 높이는 특성으로 변화한 것 같아요. 그리고 ANC 성능은 살짝 저하된 것을 확인했는데 그 이유는 중저음의 사운드 레벨이 낮아지면서 이 ANC 성능도 살짝 저하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 변화는 사람이 크게 느낄 수 있는 정도의 변화는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틱틱하는 현상, 제 에어팟 프로가 문제가 되는 수준은 아니지만 틱틱하는 현상이 있었고 이번에 ED15로 업데이트 후에도 여전히 틱틱하는 현상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개선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자, 오늘도 보너스 영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어팟 프로를 사용하시면서 저음이 줄었다거나 ANC 성능이 줄어든 것 같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이 부분 꼭 청소를 잘 해보세요. 애플에서 5월 5일 게시된 페이지입니다. ANC 성능이 안 좋을 경우에 아이폰과 에어팟 프로 모두 최신 소프트웨어로 설치를 했는지 확인해보고 두 번째는 양쪽 에어팟 프로를 귀에 꽂고 ANC가 켜져 있는지 확인해볼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상단에 있는 망을 깨끗이 청소하라고 합니다. 여기 이 망에 이물질이 붙어있으면 저음이 감소하면서 ANC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혹자는 이것이 설계 불량이라고 하지만
이 구조는 거의 모든 이어폰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보통 메시나 우븐 같은 재질을 사용해서 통기를 조절하는 건데요, 그걸로 소리를 튜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애플은 실제로 2010년도부터 이런 문제를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아니면 그 전일 수도 있어요. 2010년도에 제가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을 때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애플에 이어팟을 납품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문서를 공개해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미 오래전 일이라서 조금만 보여드릴게요. 애플에서 이런 문서를 보냈습니다. A18, A62, 그리고 B15 이어왁스 스터디란 제목으로 2010년도에 보낸 문서예요. 이게 말이 스터디지 내가 하기 싫으니까 니네가 좀 해줘 하고 숙제를 내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어왁스가 뭔지 아세요? 보통 한국 사람들은 귀지가 이 가루로 떨어지는데 미국 쪽이나 백인들, 서양 사람들은 이 귀지가 왁스처럼 물기가 있는 점성, 끈적한 물질이라고 합니다. 귀지가 왁스 같아서 그 귀지가 이어팟에 묻어서 고착이 되면은 이게 이어폰이 불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어왁스에도 강한 메쉬 재질을 찾는 연구를 했었던 겁니다. 이렇게 상세하게 테스트 방법까지 적어줬어요. 그래서 저희는 엄청나게 많은 메쉬 재질을 찾아서 진짜 엄청나게 많은 테스트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테스트를 진행해서 데이터를 만들었었죠. 이렇게 오래 전부터 많은 연구를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완벽한 해답은 찾지 못한 것 같아요. 어차피 그것은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다른 이어폰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 보신 분들은 이것과 이곳 메쉬를 잘 청소해서 이 이어팟 프로 오래오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고맙습니다.